부동산 낚시 가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집에서 나올 적에는 보슬보슬 내렸는데 아이고야 오늘 낚시하겠나? 아이고야 조진았네. 오늘 희아가 낚시할 수 있다 낚시할 수 없다. 아, 엄마야. 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다 뒤집힌 것 같다.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바다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가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겠다. 안전문자가 왔는데 해안가 근처에는 가지 말아요. 일단 이동항에서 조금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간이 짜가지고 낚시는 못하고 먹을 것만 그 샀다. 고르게 사고 핫도그 사고 옛날 과자 사고 지금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수중전을 지금 갈 생각이거든요. 지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내릴게요. 고르게 찹쌀 고르게 ASMR. 무슨 과자인지 알아요? 이름 얼마나 딱딱한지 막 이빨이 불라질란다 이거 보면. 여러분 여기는 동안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비가 오니까 할만한 포인트를 찾고 있는데 저기 빨간 등대 계단 밑에서 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나? 난 준비됐다. 비옷 이런 거 필요 없다. 비옷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여자아이가? 오늘 막 수중전이다 수중전. 뭔 비옷이고 비옷 이런 거 필요 없다. 여자아이가? 오늘 막 수중전 그냥 간단 말. 고마마. 우와 바람이. 우와 여러분 백파가 장난이 아니다. 으차가차가차가차가. 으차가. 우와 동안마을 여기 왠지 볼락도 잘 나올 것 같고 우와 낚시하기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딱 테트라 바로 옆에 여기 딱 볼락 나올 것 같고 뱅에 나올 것 같고 홍합도 있고 저기 파래도 있고 요 딱이네. 아 근데 오늘 다음에 올까? 아 해롭네. 여러분 여기 저기 외벽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엄청 막아주긴 하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철수. 잠깐 갔다 왔는데 바지 다 젖었어요. 동안마을에서 조금 더 들어와 보니까 오시리아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 산책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연아리 죽도. 연안인데 죽도에도 요즘에 볼락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파도가 많이 높아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비도 오고 하니까. 대변항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낚시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동항에는 낚시하는 분 한 분 계셨어요. 여긴 없네요. 와 대변 월드컵 방파제 낚시하는 분들 있다. 대박이다. 까리야 돼. 지금 한 서너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대박이다. 여러분 저기 입구 끝에 저기 막아놨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또 뭐 개방이 된다는 말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